네, 퓨어에서 나온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270캡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베타시토스테롤을 저희 구독자님이 사랑이 구내염 그 수기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이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영양제하고 그다음에 락토페린을 섞어서 먹이시는데 구조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아팠대요. 그 고양이가. 그런데 베타시토스테롤하고 락토페린을 이제 급여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구독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알려주셔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뭐 동종요법도 해보고 있었고 콜라겐 메가도스 용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방법들이 아주 효과가 없었거나 아주 뭐 그런 어떤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고 봐요. 분명히 지금 침을 흘리지 않고 있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아파요. 혼자 웅크리고 있고 벽 보고 있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구내염 돌보시는 분들 무슨 건지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죠. 밥 먹을 때나 겨우 움직이고 나머지는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요. 퓨어 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은 분들이 먹이고 계셨고 그 이유를 보니까 시토스테롤의 함량이 가장 많이 들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제품들이 브랜드에서 나온 시토스테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퓨어 제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는 구매를 할 때는 몰랐는데 예,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원료로 만든 바나나 잎이라든지 뭐 소나무, 옥수수에서도 식물성으로 추출해낸 기름인데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거라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설사하거나 그럴 이제 확률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캣맘 캣파분들, 저희 집사님들이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그분들 중에는 약사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미 이것 때문에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역시 그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퓨어에서 나온 거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베타시토스테롤의 함량만을 놓고 따져서 구매하려고 했다가 이제 취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용량이 뭐 300g이다, 400g이다, 시토스테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이렇게 보니 이게 시토스테롤만 100%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성분들이 또 섞여 있어가지고 300mg이지 시토스테롤만 100% 들어있는 거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로 구매를 한 겁니다. 세 통을 구매해서 15만원. 왜냐면 이게 단순히 혼자 270캡슐을 사랑이가 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10마리다 보니까 또 나이가 많은 18살 먹은 또 샴고양이 콜라도 있고 또 아픈 고양이들도 몇 마리 있기 때문에 저도 한 통 먹고 아이들 사랑이 이렇게 먹이려고 여러 개 구매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고요. 또 심장 질환에도 좋고 잇몸이나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긴 호흡으로 갈 생각입니다. 당장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봐야 어차피 전발치 하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요. 지어주는 그 약들은 제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은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정도의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는데 항생제에 대한 오남용을 막고 싶었고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게 두렵습니다. 어차피 구내염이라는 게 치료약이 없잖아요. 꾸준히 가야 되고 근데 정말 이때가 아니면 저는 그때 쓰고 싶어요. 그래야 약이 잘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성분에서 나온 것들로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랑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때는 제가 약을 먹이겠습니다. 먹이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사랑이 데리고 가는 동물병원에서는 이거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수의사분들은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약을 전발치 안 하실 거면 이 영양 보조제를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어요. 그냥 아 뭐 사랑이 왔구나 그러면 예 그럼 밥 못 먹죠? 예, 약 지어드릴까요? 네, 전발치는요. 비용도 그렇지만 한다고 해서 100% 나은다는 보장도 없는데 최대한 치아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해요. 약 지으러 갈 때마다. 그 어떤 수의사도 구내염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 좋다. 프로폴리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은 물론 제가 존경하고 정말 마땅히 존재해야 할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성분들이 있는 이런 영양제들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지? 동물병원 매출이 떨어질까 봐 그러나? 서운하기도 하고 큰 기대를 줬다가 실망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또 수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걸 수도 있으시겠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또 실링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아주 이거 따기가 힘들게 만들어놨네요. 저도 같이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먹어주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캡슐은 좀 큰 편입니다. 보시면
캡슐은 좀 큰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 마시고 꿀꺽 삼키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캡슐을 다 먹이면 안 되고 한 캡슐을 하루에 두 번 나눠서 또는 두 캡슐을 하루에 나눠서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조금씩 꾸준하게 계속 구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구내염에 차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발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면 왜 침 흘림이 멈췄을까요? 그전에는 정말 움츠려가지고 하루 종일 있던 아이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콜라겐이라는 게 분명히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먹으면 짠 하고 나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이게. 조금이라도 더 그 치료 확률을 조금이라도 좀 더 올려주고 싶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저부터 제가 사랑이를 돌보고 있지만 저부터 포기해버리고 저부터 구내염은 완치가 안 된다라고 그냥 단정지어버리고 시작하면 그 치료가 그 어떤 방법이 성공할 확률은 낮아지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된다라고 믿음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구내염 걸린 고양이들이 꼭 완치될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